회장을 진단하고 승자의 측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와 함께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세 번째 경기의 주인공과 양팀의 오더를 공개하고 해설위원 3인방이 실명으로 공개하는 대국별 승자 예측의 결과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긋지긋한 6승 대열에서 탈출하기 위한 중위권 데스매치가 펼쳐집니다. 수리원 합천과 사이버오로의 16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장고 7개는 박상진과 피처스리거 최강호가 출전합니다. 루키 박상진 선수 리그 하반기 승률이 50%를 밑돌면서 신인왕 경쟁에서도 다소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신보다 10년 연상이지만 입단 후배인 최광호 선수와는 지난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만나 한 차례 승리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도 목진석 박정상 해설위원은 박상진의 승리에 이희성 해설위원은 최광호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구 2국은 이지연과 문유빈의 대결입니다. 박상진을 밀어내고 신인왕 유력 후보로 올라선 주인공이 바로 문유빈 선수죠. 지난 라운드 최철환 선수에 이어 이번 라운드 이지연 선수에게까지 승리한다면 스포트라이트는 물론 신인왕 경쟁에서도 확실히 앞서 나갈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 3인방은 그래도 이지연에게 승산이 있다고 본다지만 문유빈 선수는 지난주에도 전원일치의 예측을 뒤엎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국에는 박정우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하반기 전패를 기록 중인 박정우의 전투력이 유연하고 유려한 홍성지의 스타일 앞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지 지켜볼 만하겠는데요. 목진석 이희성 해설위원은 상대 전적 2전 전승인 홍성지의 승리를 박정상 해설위원은 피클린 루키 박종훈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자국은 박승화와 서현준의 사상 첫 공식 대결입니다. 신리의 밝고 무난한 진행을 선호하는 박승화 선수에 맞서 싸움꾼 서현준 선수가 어떤 공격 수법과 타이밍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한판인데요. 이 대결 해설위원 전원이 서현준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5국은 박영훈과 나현의 주장전입니다. 신선으로 불리는 두 선수, 3년 7개월 만의 대결인데요. 장기전 끝내기 승부로 진행된다면 두 선수의 치열한 계산력 다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대 전적은 4승 3패로 나현 선수가 약간 앞서 있는 가운데 목진석 이희성 해설위원은 박영훈의 승리를, 박정상 해설위원은 나현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두 팀의 승부 예측 결과 수리원 합천이 3대2로 승리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두 팀인 만큼 사력을 다한 대결이 기대됩니다. 6승 7패로 어깨를 나란히 한 두 신생팀. 수리원 합천과 사이버오로가 펼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제3경기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익스프레스 박지슬이었습니다.